나라 틀릴 거지 나라 틀릴 거지 듣기 들리면 나라 따라다다다다 1번 틀리면 그냥 나라 영어! 자 영어는 듣기에 텀이 좀 달랐다 요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제가 뭘 할 거냐면 영어는 듣기만 볼 건데 육모 듣기하고 칠모 듣기를 비교하겠습니다 얼마나 텀이 짧은지 긴지 그리고 평가원의 듣기하고 사설의 듣기 템포를 좀 비교해 볼게요 먼저 육모 듣기부터 우리가 들으면서 1번 2번 같이 좀 풀어봅시다 잠시만요 무난했는데 그 텀이 달랐대 애들이 한 달 전 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평가원 사설을 제가 분석 좀 해드릴게요 아 기본적으로 평가원은 약간 헤네시스 감성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밥 처먹고 이제 자는 걸 알기 때문에 잠을 조금 느슨하게 깨우는 감성 둔둔둔둔둔둔둔 약간 여러분 커닝시티는 아닌 것 같고 약간 헤네시스? 그치 인정? 어 약간 아니면 엘나스? 엘리니스? 뭐야? 그 여러분들 그 식물댁이 있는 그 맵 있잖아 그 버섯 나오는 거 뭐야 여러분들 엘리니아 그 우리가 그 정말 그 평가원 때 여러분 점심 처먹고 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렘수면 감성이 좀 있죠? 인정? 처음이 지금 22초가 흘렀거든? 잠을 더 재우는 것 같아 아 이거 조금 너무 느슨해요 아직도 언제 나와 지금 뭐 시험지 나눠주고 파본 검사하겠다 아이 뭐 언제 나와 이거 씨 어씨 오케이 인정 음악이 요거 기억해 눈 36초 뭐야 리듬이 거북이야 텀도 길고 거북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수험생을 배려한다고 해서 더 재우는 거거든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듣기평가 안내 방송입니다 약간 AI야 어디서 뇌파 조종당하는 것 같아 사람이 진짜 녹음한 게 아니라 AI가 여러분들 인조인간 17호가 녹음했어 이게 확 좀 흥미가 떨어져 시작부터 요거 극룰이죠 비염 때문에 진짜 개 고통받는 사람 아니면 그 찬바람 기운밖에 없어 그리고 몇 명은 인공호흡기 실려갈 것 같아 숨소리도 안 나 이때 띠로 하다마자 숨을 멈춰 애들 인정? 숨소리가 안 나. 입으로 숨 쉬는 거 비염이라서. 내가 그랬거든. 와! 야, 베토벤 바이러스 나왔다. 와! 그러니까 약간 엘리니아였다면 이제는 곡조가 따라 틀릴 거지. 따다 틀릴 거지. 듣기 들리면 나라. 따라다다다다. 1번 틀리면 그냥 나라. 나라 잠시 후 1시 10분부터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3교시 영어 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슬슬 다리 떨죠? 지금 2분이 흘렀거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고사양 중에 한 명은 손 들고 이미 화장실 갔어 이미 요실금이 왔다니까 너무 천천히야 이거는 평가원 기분 좀 늦어요 선생님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예?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불편한데?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절대 조절 못하죠 조절하는 학교가 없어 영어가 끊겨 듣기가 저반은 들리는데 이반은 또 안 들려 조절이 안 된다는 거야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답안지 왼쪽 해당 란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안 쓴 사람이 있긴 해 왜냐면 이게 정신이 없거든 재수 이상은 강박증이 있어 무조건 받자마자 그거부터 써 또박 또박 글씨도 이미 논술시험장이야 또박 또박 근데 현역들은 글씨 개발세발 해가지고 다 튀어나와 있어 밖에 그거부터 마음가짐이 안 돼 있는 거야 현역들 들떠있다는 거지 이미 어디 수시 하나 합격했어 논술 최저 없는 건 이미 합격한 감성이야 답란에 정답을 표기하기 전에 답안지에 있는 수험생 준수사항을 꼭 확인하십시오 아무도 확인 안 해요 이거를 확인한 사람 있다? 교육청에 취직해야 돼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에 해당 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OMR 표기할 때 처음에는 바르게 표기하겠지 하거든? 나중엔 결국 뭐야? 왜? 네가 지금 순서 두 개를 못 풀었거든 맞잖아 빈칸에 두 개를 못 풀었거든 이제 문제지 표지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이때
만약에 런닝메이트식 운영하자 42번부터 45번가 장문가. 그리고 보통의 닌게는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들 피크닉 피크닉 가는 거 있잖아. 페스티벌 중간에 내용 일치하고 그치 안내문으로 가잖아. 왜? 마음이 편해. 그리고 그때 운 좋잖아? 답 두 개 찍어. 어? 3번도 뭐 보자마자 딱 내가 3번 선지 봤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여러 번 나이스! 이러면서 와! 근데 걔 4등급이야.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교시 영어 영역 이때 풀죠. 계속 풀어요. 지금 두 문제 풀었어. 1번부터 17번까지는 자 지금 업법 갔어요. 자 지금 미미미가 내용을 5번부터 읽으라 했는데 답 2번이야. 슈발 미미는 욕하고 있죠 지금. 16번부터 17번까지 자 미미는 욕하고 있어. 계속 욕해. 개새끼 미미는 욕하고 있어요. 미미는 욕하고 있습니다.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미미는 슈발람. 자 여기서 미미는 슈발람 외치자마자 돌아와. 인정? 1번 하는 순간 여기서 개쫄려. 1번 하는 순간 돌아와. 그리고 조금 더 쨈 애들 이게 딱 저그 그 스타크래프트 저그에서 3의 처리. 노스포니 야 1번에서 안 들어오면 2의 처리야. 야 1번에서 돌아오면 2의 처리 뮤탈인데 이 봐봐 다음을 듣고 여기서도 안 돌아온 새끼도 있어. 자 그런데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좀 더 쨔 한 줄 더 읽어. 여기서 쨈는 애도 있어. 여기서 쨔면 노스포니 3의 처리. 여기서 노스포니 3의 털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집중을 하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남자가 먼저 말하는지 여자가 먼저 말하는지 모르잖아. Good afternoon. 왜 남자가 먼저 말하겠어? 문제를 봐봐.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이잖아. 그러면 남자가 먼저 나오는 거야. 어? 아니구나. 아니야. 그 문제가 아니야. 야 미안해. 이거 지워. 그거 아니야. 야 이거 욕 바뀌었어. 나 과거에 머물러 있어. 야 그 감성 아니야. 야 나 남녀 대화가 아니야. 아 옛날 감성이야. 여기서 중요한 게 노스포닝 포에 처리가 있어.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이잖아. 중간부터 오네. 야 이거 진짜 개 미친 애들 있어. 이게 한 3등급 한 3등급에서 5등급 라인 때 보이는데 여기까지 안 찌고 뒤에를 한 5개 6개를 지금 풀어. 괴물이야. 벌써 도끼를 다 풀었어. 빈칸은 다 틀리는데 안내문하고 도표는 내가 세상에 제일 빨라. 그런 애들이 여기서 노스포닝 4회 처리를 갑니다. Students of Robinson High School. This is Mr. Anderson, coach of the school dance club. I'd like to announce that we'll be recruiting additional new members for our school dance club. 이게 좀 일찍 나오죠? Additional members 하는 순간 recruit 하겠다는 말이 굉장히 결정적인 단어가 먼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자마자 찍고 다시 가! 노스포닝 4회 처리한 사람 지금 돌아오고 자 그 다음에 2회 처리 뮤탈한 사람들 다시 가요! 바뀌어요! 오지게! 이 감독관의 눈은 뭐야 미쳤나? 얘네 영어 뭐야 다 강성태야? 와 이거 넘기기도 힘든데 어째 그걸 다 봐요? 항상 넘기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속도 경쟁이 Previously, we were looking for training club members, and many students showed interest in joining. Luckily, we've been assigned to a bigger room than expected. Now we're allowed to accept 재죠, five 재죠, new members. To make a total of 15 students. Once again, 계속 재죠. 자, 업법 갔어요. That our school dance club has increased the number of new members to recruit. 자, 업법 3번까지 읽었어요. Thank you for your interest. 자! 이거 시간 한번 재보겠습니다. 육모와 사설! 얼마나 텀 차이가 있을지 제가 한번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갈게요. 정답 15초입니다. 유튜브 영상 유일 수능 영어 듣기 텀 분석 평가원은 15초입니다! 자 이제 7호로 갑시다. 야 이거 영상 두 개 내야겠다. 7호로 가겠습니다. 자! 7호 여러분들! 오게티 찾아봐! 문제지에서 오게티 찾아봐. 자 힌트 줄게. 저 발문 1번 발문 위에 봐봐. 뭐가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어야 돼. 잘 봐봐. 너 오늘 시험지 생각해봐. 무슨 차이가 있어? 궁서체 정답! 와! 궁서체 이걸 맞췄어! 글씨체가 달라. 자 이거 맑은 고딕체. 평가원은 휴먼 고딕체? 약간 뭐랄까? 굉장히 폰트도 뭔가 돈 좀 쓴 것 같아. 우리 네이버 돈 주고 사는 거 있잖아. 우리 PPT 대학 발표 좀 중요한 거 할 때 전공 발표할 때 그 디자인 선생님이랑 그런데 칠모는 한글 2009에서 갖고 왔어. 궁서체야. HWP에서 갖고 왔다니까? 글씨체부터가 뭔가 성의가 없어. 교육청은. 이 차이가 좀 있죠 우리가? 자 이제 실제 들으면서 차이점. 평가원 아까 그 리듬하고 제가 차이점 분석 좀 해드릴게요. 자 듣기 들어가겠습니다. 약간
약간 키즈 카페? 약간 잔잔하게 잠을 깨운 느낌이에요. 빠바밤밤밤 빠밤 더러워 딴딴딴 문제 더러워 빰빰빰. 이게 달라. 그러니까 애들은 지금 우울한데 뭔가 이 우울함을 박차게 깨주는, 그러니까 7월에 어떤 더운 날에 약간 여러분들 에어컨을 쐬주는 듯한. 평가원하고 달라. 평가원하고 다르다니까 여러분들. 감성이 정반대예요, 정반대. 예. 에버랜드 왔어. 여기 신났어. 혼자 궁서체 쓰고 신났어. 빨리 끝나. 야, 곡 빨리 끝나. 빨라. 야, 템포가 일단 빨라. 야, 19초 만에 띵동. 레전드 방송.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AI는 똑같네. 똑같은 AI를 써. 그러니까 교육청이든 평가원이든 AI는 똑같이 써.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어영역 듣기평가 안내방송입니다. 어, 벌써부터 템포 약간 흐름 빠른데? 야야야야, 지금 잠 깨! 야, 잠 깨 지금 뒤에! 뭐야! 투띵동? 잠시 후 2021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리듬 탔어. 더럽지 더럽지. 야, 신났어 지금.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계속 수험생한테 편안함을 강조하죠. 예, 자세를 좀 고쳐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 란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 템포 좀 빨라요. 듣기 평가 문제는 1번부터 17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조금 더 상쾌해. 리드미컬해요. 애들 이미 다 호수로 만들어. 아, 뭐 상관없네. 어, 이번에 아유, 교육청이네. 어, 어제 뭐 교육청 상관없겠네 이러면서 점점 들뜨게 만들어 사람을. 듣기 평가는 타종 없이 시작됩니다. 문제지 표지를 넘기시고 가자 가자. 다시 달려! 그러면 지금부터 3교시 영어 영역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째죠? 1번 다음을 듣고. 어! 이 사이에 1번 바로도 타종 없었죠? 타종 없이 바로 들어갔어요.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ello, students. This is the president of the student council, Jason Miller. With an announcement about our school garden. 자, 1번 지금 안 온 사람 3, 4명 아직 있어. The school garden is very special to us because we ourselves maintain and enjoy it. So, we're recruiting students who can do volunteer work for our school garden. 정확하게 6평하고 7평하고 똑같이 세 번째, 남자의 세 번째 발화에서 정확하게 선지가 떨어지거든? Volunteering is done twice a week, mainly by watering plants. And 넘어가죠. Weeds. 다시 가. If you're interested, please stop by the student council room by next Friday. We're looking for at least 10 students to volunteer to maintain our school garden. Please participate in this wonderful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our school. 자, 이거 다시 재겠습니다. 증명하겠습니다. 평가원과 사설 영어 듣기의 차이. To contribute to our school. 2번. 야, 잠깐만. 6초, 6초. 와! 야, 이러니까 와! 6초. 무려 2.5배죠. 지금 6초하고 15초. 뭡니까? 병카운 영어 듣기 텀 15초. 사설. 인천. 이건 아니죠. 가면 갈수록 빨라진다고? 왜 11번? 야, 잠깐만. 가면 갈수록 더 빨라. 자, 일단 1번에서 2번 사이 6초 확보했고요. 11번부터 간격 3초라고? 잠시만요. .org. 10번 끝났어요. 아, 이건 6초. 잠깐만. 스탑잇. 야, 얘들아. 자, 스탑. 똑같이 6초. 잠깐만. 야, 이게 다를 리가. 아인슈타인이야? 야, 이것들 봐라. 체감이 다르다고? 이거는 징징인데. 어, 이건 호수인데, 얘들아. 알았어. 11번까지 더 볼게. What should we do?
대화를 6초 맞아요. 야 나까지 속이냐? 야 이건 아니지. 갈수록 줄어들면 기사 나야 돼. 야 갈수록 줄어들 게 말이 돼? 네가 앞에 틀렸으니까 줄어든 거잖아. 아 이거 씨. 야 이게 왜 3초인 줄 알아? 네가 이미 이거 안 보고 있어. 이미 네가 장문 독해 풀고 있잖아. 그치? 네가 네 눈이 43번에 가 있으니까 띠도를 못 들어. 그리고 돌아오는데 어? 1, 2, 3 뭐야? 벌써?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거는 좀 야 그래도 큰 거 발견했다 여러분들. 예. 평가원과 사설이 무려 띵동 사이가 영어 듣기가 6초였습니다 이거는 체감적으로 충분히 느낄만 하죠. 하지만 3초는 아니었어요. 3초는 아닙니다. 갈수록 줄어들진 않습니다. 갈수록 줄어들진 않아요. 이 15초하고 6초 충분한 차이가 있었고 2.5배에 해당되는 차이가 있었다. 이걸 좀 증명을 해냈습니다. 이거는 부디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하지만 같이 뭐 같이 6초를 즐겼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기준을 평가원으로 맞춰서 교육청 시험도 좀 의미가 있게 예,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바...